슬라임 키우기 마지막 회입니다. 마지막 회. 이제 황금 슬라임만 발견하면 되는 그런 이상 없죠. 하트비트만 먹지. 라고 꾸라고 못 섞어요. 못 섞게 돼 있더라고. 물물. 만원 돌파한다. 마지막 남은 키를 쓸 데가 없다. 업그레이드 다 했다.
하면은 이거 거의 1년치 되겠다. 끝나가죠 이제. 그 황금 슬라임만 이제 찾으면 됩니다. 남은 골든 슬라임. 뭐 못 키우는 거 알아요. 볼라고 몰라. 50개 들고 와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황금 슬라임 랜덤이라고? 안 간 데가 있었던가? 여기 갔던 데죠. 혹시 뭐지? 저기 뭐죠? 뭐야 저거? 갈 수 있으려나? 아싸 할 것 같은데? 오! 공사 중? 오! 탈퍼가 있고요. 바다 밑에 큰 슬라임 본 것 같다고? 없어요 바닥에. 저 석상은 뭐지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기 저거 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는데 여기까지. 아, 여기야, 여기구나.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나왔지. 와 이게 슬라임을 약간 전투 기능을 만들어서 보스도 잡게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레알 다 했다. 깊이가 없다기보다 얼리액세스라서 마치 돈스타브 초창기 보는 것 같네요. 네. 이 게임 자체가 흥할 것 같아요. 이게 몰라도 아마도 슬라임. 어? 우와. 아, 골드가 이렇게 생겼네요. 바로 맞춰야 되는구나. 상자에서 나오네. 죽인 게 아니라 저기 금방 사라지나 봐. 그 사이에 맞춰서 저기 해야 되나 봐. 아니 콤보 빠서다. 아쉽다. 보긴 봤는데 그거를 못 얻었네. 하나가 없는데 지금 뭘 못 먹은 거지? 슬라임이 아직 안 본 게 있어? 뭐지 이거 두 개? 럭키슬라임? 럭키슬라임 또 뭐야? 아 보석을 던져야 돼? 그래? 고양이 이마에 동전이 붙으네요? 고양이 이마에 동전이 붙어있다고? 또 뭐야? 그런 애가 있어? 아무 보석이나 보석을 던져야 돼? 에메랄드 보석 가져와야 돼. 야, 어디서 봤는데, 근데?
꿀날개. 아 그래 그래. 슬라임 어디 갔지? 뭔 소리야 이게? 어, 뭐, 못 봤는데나? 아 럭키 슬라임도 골드 슬라임처럼 다음은 사라져? 럭키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걔는 뭐 먹이 줘야 돼요? 아 뭐야? 아니, 나 보지를 못했어. 어떻게 생겼는지. 럭키고 나발이고. 우와! 날라다니네 이제. 귀여워졌다. 민트망고 그런 거 맛있겠다. 무슨 맛이 날까? 야, 민트 맛이면 근데 치약맛. 그니까 나 치약맛 날까봐. 골드 슬라임을 이렇게 흡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바로 저기 거기에 등록이 되네. 근데 그러면 럭키 슬라임은 뭐 하는 게 없네 그럼?
돈 위에 저 열쇠요? 아직 쓰는데 못 찾았어요. 개발 중이래요.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많다 많다. 핑크만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아. 그죠? 10만원 돌파하면 뭐 있을까? 아 이렇게 생겼다고? 뭐라는지 모르겠어. 뭔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렇게 돼있는데, 아까 여기서 발견했었는데 럭키. 그러니까 여기 옆에 길이 있네? 잠깐만. 로켓단 야옹. 아, 스폰되면 바다로 뛰어들어가? 뭐지 여기? 환자다. 설마? 설마 이상자가? 럭키? 뭐지 이게? 정말 별거 아니네. 아, 하트비트! 더 드는 게 맞아? 별로 안 드는 것 같은데, 뗐다가 하는 게, 뗐다가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럭키 슬라임은 뭐 밤에 나오나? 황금 슬라임 이제 어디서 어디서 찾냐 이제? 더 든데? 아 그래? 돈이 2만원 있는데 뭐 이제 없나보다. 아깝다. 정말 참신한 게임이었는데 그죠? 슬라임을 재배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좋은 발상이었던 것 같은데. 슬라임을 든 상태에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임 또 없나? 오! 우! 골드 슬라임! 맞추기가 되게 까다롭다, 근데. 겁나 비싼 거. 진짜 끝났네? 다 할 거 다 했네? 럭키는 뭐 주는 거 없는 거 같고.
아, 이렇게 하면 돼. 하지 말랬지. 골드로 결정을 주면 합성 가능하냐고? 안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한번 날라볼게. 와, 진짜 오래 가네. 아, 뭐야, 진짜 오래 가잖아. 이씨. 이게 근데 나 일수가 지나니까 나온다. 내가 많이 다 다녔었는데 안 나왔었거든. 이제 나는 뭐해 이제. 저기 해야 될까? 잠깐만, 라면. 아씨. 물이 난 잘하면 냄비에서 염전도 만들 수 있겠는데 물이 너무 오래 끓어가지고 소금기가 보여. 거의 탈 뻔했어.